주은 씨, 나 주은 씨 도저히 못 믿겠어. 어? 제발 마음을 한 번만 더 돌이켜주면 안 될까? 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내 심정은 어떻겠어? 어? 주은 씨, 우리 예전으로 돌아가자. 어? 나 잘할게. 진짜야, 나 잘할게. 주은 씨 부모님한테 인사 언제 드릴까? 우리 집은 대충 진정 국면으로 들어섰어요. 누나 문제가 일단락 됐고 아버지 기분도 요즘 괜찮아요. 우리 아버지부터 만날까요? 아이, 그런 걸 뭐하러 그렇게 서둘러. 주현 씨가 지난번에 아, 겨울이다. 그러게요. 제일 추울 때 훈련밖에 생겼어요. 그래도 주현 씨 생각하면 추운 줄도 모를 것 같아. 준 씨. 왜? 점심 뭐 먹을까요? 글쎄. 스파게티 먹으러 갈까요? 현도 씨, 그렇게 살면 안 돼. 뭐가요? 사람이 대책이 있어야지. 돈도 10원도 못 벌면서 맨날 그런 것만 먹어야 되겠어? 섭섭해하지 마. 누나로서 충고하는 것뿐이야. 누나라니? 누나 맞잖아. 준씨. 주현씨, 주현씨. 좀 그렇다. 준씨. 우리 이쯤에서 중간점검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뭘요? 우리 관계 말이야. 준씨. 스파게티 사줄게. 점심이나 먹으러 가자.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같이 나가시죠. 아, 괜찮으세요. 그럼 다음에. 네. 아버님, 저 이거. 이 뭐야? 오늘 번역료 받았습니다. 첫 수입 기념으로 아버님 스웨터 하나 샀어요. 변변치 않은 거지만 성의로 받아주십시오. 고맙구만. 나중에 더 좋은 선물 해드릴게요. 아, 자네 옷이나 한벌 사입지. 아무튼 잘 입을게. 고맙습니다. 뭐가? 여러 가지로 다요. 고맙거든 잘 살아. 내 딸 절대로 울리지 말고. 예. 방은 따뜻해? 예. 자네 부모님 한번 찾아뵙지. 마음고생이 많으실 거 아닌가. 사정이 어찌됐건 이번에 자네가 저지른 일 무모한 점이 있었어. 자네 부모님 심정도 헤아리는 게 도리 아니겠나?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제 웃으면서 찾아뵐 날이 오겠죠. 아, 맛있겠는데요? 드시죠. 그래. 그렇죠. 이쪽이요. 가격대가 조금 올라간 대신 소리가 좀 더 좋아요. 들어보시겠어요? 어때요? 아, 그런 거 같네요. 예. 배고프다. 얼른 가서 밥 해먹자. 그래. 우리 오늘 외식해요. 응?
나 번역료 받았어요. 정말요? 응. 축하해요. 뭐 먹고 싶어요? 나 다 사줄게.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도 먹고 싶고. 아, 회 먹을까? 회도 먹고 싶고. 아, 고기도 먹고 회도 먹지 뭐. 부대찌개 먹자고 혹시. 에이. 왜? 부대찌개 진짜로 먹고 싶어서 그래요. 옛날에 우리들이 같이 먹었던데 기억나요? 그럴까? 아. 좋다. 부대찌개 먹자. 와, 정말이에요? 정말. 전문 번역가보다 훨씬 더 잘한다고 출판사에서 난리가 났다는 거야. 번역료 올려줄 테니까 당장에 수십 건 더 해달라 그런 거 내가 간신히 사양하고 나왔다니까. 적당히 일하겠다고 했죠. 우리 둘이 먹고 살 만큼만. 잘했다, 범 씨. 잘난 사람으로 사는 것도 정말 피곤해. 유튜브 하나 있어야 될 텐데. 아, 이거 필요 없어요. PC방 가서 타이핑하는 게 훨씬 더 편해. 내가 다음 달에 보너스 타면 월불 하나 해줄게요. 아, 정말 필요 없다니까. 필요하면 내가 사요. 내가 벌어서 살 테니까 신경 쓰지 말아요. 범씨. 왜요? 나 부탁 있는데. 뭐든지 얘기해요. 내가 다 들어줄게. 뭐? 우리 범수 씨 집에 인사드리러 가요. 가요. 가서 그분들 마음 풀어드리고 싶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아직 일러요. 가고 싶지도 않고. 범수 씨. 그 얘기는 그만하죠. 얼른 먹고 집에 가자. 응? 보여줄 거 있어요. 얼른. 있어봐요. 아, 뭐 하는 거야? 자, 들어오세요. 아, 뭐예요? 기대하시라. 짠. 범 씨. 한번 쳐봐요. 어떻게 된 거예요? 피아노를 살라 그랬는데 우리 집이 워낙에 커서 말이지. 응? 한번 쳐봐요. 자, 그 결혼행진곡. 뭐요? 소리 좋은데? 아, 그럼 내가 얼마나 신경 써서 골랐는데. 집인가? 여긴가? 아, 윤 비서님 생각보다 길은 되게 어두우시네. 제가 현정이한테 전화 한번 해볼게요. 아, 소영 씨, 저쪽인 것 같아요. 네, 가시죠. 퐁당퐁당 기억나요? 퐁당퐁당.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돌을 던지자
주어라. 아, 또. 그거 기억나요? 그거? 아, 퐁당퐁당. 퐁당퐁당. 퐁, 아니야, 이거 퐁당퐁당 그거 했잖아. 네. 그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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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굴이 노래를 한다. 아들 손자 며느리. 시작 시작. 해봐요. 개굴 개굴이 노래를 한다. 아들 손자 며느리. 다시 시작. 개굴 개굴 개굴이 노래를 한다.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밤새도록 하여도 듣는 이 없네. 듣는 사람 없어도 날이 밝도록 개굴 개굴 개굴이 노래를 한다.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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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청도 좋다. 계세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무슨 일이세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시끄러워서 살 수가 있나? 죄송합니다. 벌써 지금 몇 시간째인 줄 알아요? 죄송합니다. 몇 시간은 무슨 과장이 좀 심하시네요. 이해 좀 해주세요. 오늘 저희가 오늘 기분이 좋은 날이어서 그래요. 이해할 게 따로 있죠. 이웃간의 예의는 지켜야지. 앞으로도 계속 이러면 나가라 그럴지도 몰라요. 말씀이 좀 지나치십니다. 그 노래 좀 부른 거 가지고. 아래층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죄송합니다. 저 그만 부를게요. 앞으로 조심하세요. 나가고 싶지 않으면. 아주머니,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아이, 세입자도 권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 노래 좀 부른 거 가지고 그 쫓아내니만 이거 서러워서 어디 살겠어요? 아이, 현주 씨, 내 말이 틀렸어요? 그 총각인지 아저씨인지 되게 웃기는 분이네. 웃기다니요? 참. 내가 언제 아주머니 웃겼습니까? 이사님. 형정아. 윤비서, 어떻게 예고도 없이. 아, 저 무슨 일이십니까, 이사님?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아니야. 아주머니, 잠시만요. 자, 내려오시죠. 무슨 일이세요? 죄송합니다. 다시 나가볼게요. 응? 죄송합니다. 아유, 이사가자.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들어가시죠. 미리 온다고 말씀드리면 부담 느끼실 것 같아서요. 아, 잘 왔어요. 안 그래도 윤비서 언제 한번 초대하려던 참이었는데 뭐. 결혼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두 분 좋아 보이세요. 좋죠. 윤비서도 빨리 결혼해요. 저녁 먹었어? 차 한잔 할래요? 아니요. 내가. 내가 할게. 자, 좋아. 그러면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가져오게. 좋아요. 응?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뽀뽀. 잠깐만 있어봐. 자, 됐어. 잠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잠깐만 기다려, 윤비서님. 잠깐 기다려, 서영아. 회사 사람들 잘 있어요? 예. 저 내일 회장님 회갑인 거 알고 계세요? 알아요. 요즘 회장님 안색이 많이 안 좋으세요. 회갑연도 취소하셨고요. 실은 강 사장님이 가보라고 하셔서 왔어요. 내일 뭐 도와줄 거 없니? 없어. 신혼 재미 좋아? 좋아. 너무너무. 아휴. 야, 좋기도 하겠다. 좋아. 너도 해봐. 범수 사는 집 갔다 왔어요. 어떻게 사는지 안 궁금하세요? 안 궁금해.